출산통합지원센터. 아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베이비 카페. 아 베이비 카페 가보지 뭐. 고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우리가 오자마자 여기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확히 오감놀이가 어떤 거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오감놀이는 지금 저희가 오늘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정도 아이들부터 오거든요. 5개월 정도부터 해서 아주 작은 아이들이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랑 함께 오감놀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30개월 연령대까지 요 시기 아이들 오감 자극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재밌는 놀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감 체험을 짧게 한번 10초 정도만 피아주세요. 저희 프로그램은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도 정말 아이들도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많이 많이 커나갔거든요. 하루하루 이렇게 2층에 카페, 놀이방, 쉼터, 뭐 아기별 카페. 아 여기가 카페네. 베이비스타 카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그냥 갈 수 없고 잠깐 와가지고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누군지 아시나요? 그 유튜브에 나오신다고. 처음 봤습니다. 아, 아 처음. 뭐 사인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사인해 드릴. 그 요 시설은 언제부터 알고 이용하셨죠? 여기 전에 개소식 할 때 한번 왔었거든요.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문자로 뭐 행사 있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반납 들어온 장난감 소독 중이에요. 소독은 혹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저희가 우선 들어오면 1차적으로 에어건으로 먼지를 먼저 제거하고 제균 티슈로 닦은 다음에 소독기에 들어가는 건 소독기에 넣어서 돌리고 부피가 큰 거는 스팀 살균기로 한번 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에어건인데 이걸로 대충 먼지만 부서 이런데 가끔 이거 먼지 터지다가 신발 먼지 터지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저희 센터는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영유아들과 영유아 부모를 위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난감 대여나 아니면 엄마 쉼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원스톱으로 다 이제 즐기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서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여기 진짜 열이도 대단하고 강사님들이 진짜 잘하네. 진짜 열의가 넘치십니다. 여, 참여하는 그 부모님들도 엄청나게 만족도가 높아요. 예. 맞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촬영한 여기는 어디? 출산통합지원센터! 예! 예.